PD수첩 방송을 본 영남 지역 주민들은 환경부의 조치에 분노했습니다. 완전 어이가 없죠. PD수첩에 나오는 걸 보니까 측정 위치도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고 그래서 신뢰가 완전히 떨어지게 됐죠. 엄마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는 분노의 글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부정확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를 보고 저거는 수질 검사를 은폐하려거나 왜곡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닐까. 취재 중이던 지난 8월 고령에서 농사를 짓는 곽상수 씨가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곽상수 씨는 600ppb의 녹조 독성이 함유된 낙동강 강물을 퍼서 상추를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녹조의 독성이 농작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상추를 심고 낙동강에 있는 녹조가 끼인 물을 이제 줘서 이게 과연 안전한가 그런 걸 한번 어떤 결과를 한번 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작물 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교수팀에 녹조 강물로 기른 상추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녹조가 있는 물을 사용해서 그 상추 안에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의 이제 양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추에서 마이크로시스틴 67.8ppb가 검출됐습니다. 상추 대여섯 잎을 먹을 경우 하루 허용치를 초과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온 값이 67.8ppb가 검출이 되고 그 마이크로시스틴 LR, RR, YR이 다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이 상추를 기를 때 어떤 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제 상추 안에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PD수첩 방송이 나간 뒤 환경부 장관은 녹조 채수 지점과 독성 실험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취수구 위치에서 한 2km 정도 윗지점에서 그러니까 강의 흐름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하자. 그러니까 예보 경보의 차원에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해당되는 취수구 위치에서 원수의 상태를 반드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거기에서 하더라도 취수구 위치에서 추가적인 채수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필요하다고 예정입니다. 생각하고요. 낙동강과 금강의 경우도 물놀이 시설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 중에 물을 마시거나 에어로졸 형태로 인한 위험 이게 지역 국민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먹는 물은 그래도 정수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친수 활동 구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류 관련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드리고 친수 활동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빨리 판단해서 그걸 만약에 안 되면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지점도 늘리고 더 많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조 경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환경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던 사안들 있잖아요. 네. 그 국회에서도 저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거쳐가지고 좀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이고 아직은 안 바뀌었다 이 말씀이실까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건 좀 전문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네, 좀 개정 검토를 좀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또 그 사람 비슷한 사람들 또 데려다가 한다는 게 우려스러운 거죠. 전문가들은 해보니 잘 모르겠다. 내지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 이렇게 분명히 낼 거거든요. 그럼 또 누가 결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못한 채 계속 떠넘기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많죠. 4대강에 보가 들어선 이후 10년째 되풀이되어 온 녹조의 습격.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